일본 사는 친구가 200V에서 110V 다 이제 바꿨다고 요거를 선물로 다시 아니 선물로 줬어요. 이렇게 또 쓸모가 또 생기네. 자, 얘를 어릴 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, 노트북이 있는 사람은 엄청 부자 집. 그 당시에 노트북이 3kg, 4kg 이랬거든요. 근데 지금은 요거, 이 노트북을 2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어릴 때 그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 컴퓨터가 지금 이 방송하는 컴퓨터, 노트북, 저쪽에 또 하나 세 대가 있는데도, 그리고 저 방에 맥북이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. 다들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? 얘는 안드로이드 개발한다고 매달 2만 얼마씩 요금 내고 있는데 정작 썩고만 있어요. 어디다가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달라고는 하지 말고. 아무것도 안 해요. 쓸데없는 거 해요, 그냥. 무선 마이크. 행사 때, 수사대 행사 때 쓰려고 찾는데, 행사 다음날 배송이 왔어요. 박스 그대로. 아니, 회사 사무실에다가 안경을 놓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출근했더니 안경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요새 안경을 못 쓰고 다니는데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다 빈통.
에휴. 이게 뭔지 아시는 분? 싸길래 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. 뭐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뭐 말도 알아듣고, 뭐 TV도 나오고, 영화도 나오고, 뭐 게임도 하고,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것도 하고, 뭐 엔비디아에서 뭔가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새 거 그대로예요. 쓸줄 몰라서. 옛날에 그 배달의 민족 그 사장님인가요? 그 우리한테 그분 동영상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무슨 세미나였나? 어디를 가서 그분한테 사인 받았어요. 개발자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하고, 10년이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제가 사인을 받았어요. 그분처럼 돼야 되는데, 열심히 해서.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. 미쳤지. 내가 이 책을 왜 읽는다고 사가지고. 이 못생긴 칸타르 씨 사진 이 아저씨는 톨스토이.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. 톨스토이 아저씨는 딱 러시아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. 나는 내가 장가를 갈 수 있을 줄 알았어. 너? 장가 가서 애 낳을 줄 알았지. 그래갖고 이 책을 샀는데 10년째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. 혹시 이 책 필요하신 분 손. 난 내가 장가를 갈 줄 알았지. 평생 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. 혹시 이 책 필요하신 분. 내가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. 일단 이거 배, 아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성적 그 매력이 없잖아. 어쩔 수 없지. 두 번째, 그 다음에 장가를 못 가는 두 번째 이유, 입냄새가 그렇게 심해. 토 나올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어디 이렇게 모임 있거나 그러면 항상 그 전에 일을 닦는데, 여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문제인 것 같아요. 입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매력이 없어요. 아, 매력이 있다가도 떨어지겠지. 아주 아까 방금 청소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게 뭔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.
근데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뭐해? 야, 초점이 안 맞는다. 이제서야 알았어. 얼마나 냄새나면 이걸 줬겠어요. 입냄새가 더럽게 심해서 썼잖아요. 난 이걸 왜 주네? 난 이게 그 뭐지? 겨울에 입술에 바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마우스 스프레이래. 그런 것 같아요. 배 들어가고 입에서 똥냄새 안 나면 옷 거지같이 입어도 장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입냄새는 모르겠고, 그 뉴질랜드 가기 직전에 그 3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할 게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맨날 헬스장에 가서 3시간씩 운동을 했는데, 아니 사실 운동이 아니고 노가리카를 갔는데 그 헬스장에 이쁜 아가씨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이제 3시간씩 괜히 이제 농담 따먹게 하고 이제 가서 놀았는데, 그때 몸이 좋아져가지고요 배도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슈트팔이 막 없더라고요. 제일 건강할 때. 야, 씨. 괜찮은데? 했는데, 비행기 탔죠. 가서 이제 쫄쫄 굶고 이제. 그러다가 딱 왔는데, 그대로 유지했었어야 되는데, 한국에서 음식이 워낙 싸잖아요. 외국 사양을 위해서. 얼마나 좋을까.